마을과 마을을 잇고 자연과 만나고 숲길을 걷는 대한민국 숲길의 숨결을 따라 걷는 아주 특별한 여정. 걸어서 백두대간을 가로지르는 동서 트레일. 동서 트레일은 충남 태안군과 경북 울진군을 연결하는 849km로 5개 시도와 21개 시군구 그리고 225개 마을을 하나로 연결합니다. 또한 한반도 남쪽 중간 부분 동과서를 소나무림으로 연결하는 최초의 숲길이며 경북권과 충청권을 연결하는 소통의 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최초로 장거리 백패킹이 가능한 동서 트레일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세계적인 수준의 장거리 트레일입니다. 동서 트레일은 숲길과 마을이 이어지는 길을 따라 걷는 걸음마다 다채로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생물 다양성 보존과 복원, 역사, 문화, 교육 등 다양한 가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동서 트레일에서는 숲을 지켜나가는 마을과 사람들을 만납니다. 걷다가 만나는 농산촌 마을에 사람들이 모이고 함께 숲을 지키고 그 숲길 위에서 희망을 찾아가는 특별한 여정이 이어집니다. 농산촌 마을에 머물면서 먹고 자고 쉴 수 있도록 거점 마을이 있어 농산촌 마을의 새로운 활력이 시작됩니다. 대한민국 숲의 가치를 제대로 마주하는 동서 트레일. 동서 트레일은 산림청, 지자체, 지역주민, 전문가, 민간기업이 함께 만들어가는 소중한 길입니다. 특히 동서 트레일 1에서 4구간, 55구간은 민간과의 ESG 협력을 통해 조성되어 새로운 협력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서 트레일은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들에게도 즐길 수 있는 대한민국의 특별한 백패킹 문화로 자리 잡아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또 하나의 K-관광 콘텐츠가 될 것입니다. 숲길을 따라 걷다 보면 마을과 마을이 손을 맞잡고 자연과 문화가 속삭이는 푸른 숲의 숨결이 우리의 발끝에 스며듭니다. 동서 트레일은 이제 더 멀리, 더 많은 세상에 모든 발걸음을 맞이하며 우리 모두의 길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산림 경관과 자원을 활용한 동서 트레일은 2026년까지 모두 조성하여 재정 자립이 낮고 소멸 위기인 농산촌 활성화에 기여하고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세계적인 트레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모두가 누리는 가치 있는 숲.